안녕하세요, 빵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한도 특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한도 특별전은 어쩌면 정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세한도 다시 만난 추사와 제주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9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 국보 세한도의 진본과 함께 13점의 관련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라고 하면 추사체로 유명한 조선시대 문인인데요. 글씨뿐 아니라 차를 매우 좋아하셨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조선시대 후반의 천재 문인이자 금석학의 성립자이기도 합니다. 추사 선생이 1840년 윤상도 옥사 사건으로 제주에 유배되게 되는데요. 서귀포 대정읍에서 9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세한도를 1844년에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178년 전의 일이죠. 사실 이 세한도 특별전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었어요. 한 20일 정도 짧게 열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 여건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감상을 놓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제주에서 특별전이 열리니까 이 작품 감상할 겸 겸사겸사 제주에 오시는 거 결코 아깝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다른 전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장고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람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15m나 되는 굉장히 긴 두루마리 작품이기 때문에 상시 관람 별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세한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네, 바로 제자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사의 유배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은데요. 추사 선생은 제주로 유배했을 때 위리안치라는 형을 받습니다. 유배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리안치는 가장 가혹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집 둘레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집 밖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걸리셔서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주일 집안에 있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한양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천재 소리를 듣다가 정말 목숨 걸고 배 타고 제주 섬까지 와서 외롭고 우울했고 또 풍토병도 있었고 음식도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간관계도 권력이 있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의리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역관 이상적이 북경에서 책을 구해와서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가져다 줍니다. 김정희 선생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세한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세한도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세한도에 나오는 그 집과 나무가 아주 심플하면서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세한도 그 집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들이 꽤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전시관인 추사관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남양주에서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완성해서 이상적에게 선물을 했죠.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상적이 이거를 중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여러 문인들에게 세한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세한도 자체의 크기는 가로가 69.2cm, 세로가 23cm입니다. 그런데 이채 1m가 되지 않았던 세한도가 이때부터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상적이 중국으로 가서 세한도를 여러 문인들에게 보여주자 이들이 이 그림에 감상평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상평을 이상적이 모아서 원래 그림과 함께 두루마리에 배접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디자인으로 편집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 옆으로 감상평이 점점 점점 붙으면서 그림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예전부터 댓글 문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00년 후까지도 재소환이 됩니다. 마치 역주행하듯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감상평이 달린 게 1949년입니다. 세안도가 1844년 작품이니까 105년 후까지 세안도 작품에 대한 감상평이 붙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상평을 붙이신 분들이 바로 서화비평가 오세창, 국학자 정인보, 독립운동가 이시영의 글까지 이 긴 두루마리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m 두루마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걸린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안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안도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단한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감상평을 쓴 사람들 역시 당대에 내노라 하는 문인이자 학자, 뭐 예술가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결국은 이 작품을 감상하는 건데요. 이 세안도 작품에 대한 찬사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세안도를 그렸을 때 추사 선생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사 선생을 위로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글을 보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의 청년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안도는 2020년에 손창근 씨가 고심 끝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고,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기증까지 왔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굉장히 깨끗한 보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이상적이 가졌다가 또 한때는 민씨 집안의 소유가 되기도 했었대요. 그러다가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추사 선생을 굉장히 좋아했던, 많이 연구했던 일본인 후지스카 지카시라는 사람이 이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일본인 손에 있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서예가 손재영 씨가 후지스카를 찾아가서 정말 계속해서 이 작품을 양도해 줄 것을 부탁을 거듭 합니다. 그렇지만 후지스카도 추사를 존경한다면서 손 씨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계속 두드리자 열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후지스카가 두손두발다 들면서 세안도를 넘기게 되는데요. 와, 정말 여기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개월 후에 후지스카의 서재가 미군의 폭격을 받아서 모든 소장품들이 다 소실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추사 선생의 세안도만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다른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결국은 폭격을 받아서 불타 없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3개월 전에 서해가 손재영에게 양도했던 세안도는 보전이 되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손재영님이 이 세안도를 잘 간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1971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세안도를 비롯해서 걸작 세 점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신 분이 202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손창근 씨의 부친이자 개성 출신 실업가 손세기 선생입니다. 이 세안도가 얼마나 귀했냐면 2018년에 1차로 304점을 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대요. 그런데 세안도만큼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증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2020년에 정말 심사숙고 끝에 세안도를 기증을 했고요. 그때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에게 폴더 인사를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세안도는 2020년에 국가의 자산으로 돌아왔고요. 우리가 다 같이 감상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안도 말고도 다른 좋은 작품들을 함께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희 선생의 애제자이기도 했던 허련이 그린 김정희 초상도 볼수 있고요. 추사 말기의 걸작으로 꼽히는 불이설란도 등을 비롯해서 13점의 작품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178년 만에 작품이 탄생한 제주도로 돌아온 세안도도 관람하실 겸, 그리고 제주도에 오시면 서귀포 대정에 추사관이 있고요. 또이 추사관에는 김정희 선생님이 쓰신 대정향교
현판이 원본이 이곳에 있습니다. 대정향교도 가시면 세안도가 그릴 때 모티브가 된 나무라며 하는 세안송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썰입니다만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덕계곡, 추사선생이 소풍 갔던 많은 영감을 얻었던 안덕계곡으로 이어지는 추사 유배길도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사의 세안도 이야기는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